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29절에는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저는 열방을 다니며 늘 악한 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축사할 때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는 이 고통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축사하며 깨닫습니다. 간혹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축사를 쉽게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밀거나 무엇을 먹이거나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몸을 묶는 충격적인 경우에 살아도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완성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다윗이 악신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특별히 찬송할 때 개인적인 간구의 찬양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높으심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행한 일들을 찬송하고 그 엄청난 구원의 능력과 보호와 공급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하면 악한 영들은 사울에게서만 떠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떠나가고 질병에서도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바로 무적행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에서 31절로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우리는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단은 무적행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적행의 뜻은 밑닿는 데 없이 깊은 구렁텅이, 악한 영들이 한 번 떨어지면 영혼이 못 나오는 고통스러운 감옥과 영혼이 죽지 않고 고통으로 보내야 할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가면 영혼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이 싫어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무적행을 선포할 때 사단은 두려워하고 떨며 오히려 엎드려 간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오직 다른 이름이 아닌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악한 영을 꾸짖고 무적행으로 보냄을 선포하시고 그 악한 영을 내쫓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은 악한 영들에게서의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그리고 승리하는 대적기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진좌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홍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다 떠나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라지고 치유되며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게 무적행으로 보낼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명령하노니 다 자유케 됨을 선포하고 깨끗이 질병이 치료됨을 선포하며 지존자의 도움과 보호하심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